아, 메이샤님 그 한강에 뛰어내릴 때 그거보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면증님에게 제가 좀 잠이 잘 오는 사이트 하나만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개새끼씨 좀 닥치세요. 귀염둥이님. 네, 반갑습니다. 왜 깜냥도 안 되면서 욕짓거리세요? 초면에 씨발려나? 아, 이거 존만한 새끼야? 욕방인가요? 아니, 왜 욕을 왜 하세요, 이 씨바 새끼야? 아니 니들은 왜 사장님, 쫓아 들어와가지고 지랄들이야 이 사장님 욕하는 사람 쥐새끼들아. 강퇴하시죠. 진지야 너 내려갈래? 예? 왜너 욕을 욕할? 내려갈래? 좀 싸닥치고 있어 이 개새끼들아 이 쥐새끼들아.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냥 객석에서 응원할 것이지 왜 뛰쳐 올라와? 니들이 방송하는 BJ야? 니들 방송해봤자 빵딸이잖아. 그럼 조용히 죽닥치고 그냥 들어올 것이지 왜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 개놈의 새끼들아. 꺼져. 방장님. 네. 제가 수면제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 잠이 잘 오는. 아, 네. 그,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수면 유튜버, 홍성필 TV라고 있거든요? 홍성필이요? 예. 아, 홍성필 홍성필. TV를 구독을 해보세요. 바로 잠 옵니다. 자, 유튜브에 홍성필 TV를 쳐보시면, 네. 바로 잠들어요. 그냥 아씨. 인간 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셨죠? 포켓몬, 그, 푸린. 아, 그래요? 바로 잡아버립니다. 쳐봐야겠다. 예, 저는 그 중에 홍성필 이제 TV를 구독한 이후로 한 번도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시겠죠? 아, 예,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그 강아지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 강아지 보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집니다. 근데 형왜 옷을 사가지고 알겠죠? 하셨어요? 누구 방송인가요, 일단 혹시? 그리고 실화 하나만 봐가주세요, 홍성필 TV에. 예. 자, 홍성필 TV 치시고 우리 집 개라는 영상 보신 다음에 바로 실어 박아주세요. 예, 네. 바로 졸잘수 있습니다. 아. 예, 수면 예, 자 불면 해결이고요. 수고하세요. 가짜 같은데. 형님 가짜잖아. 사랑합니다. 아 뭐야 또 들어왔네 이 방. 아 씨발 갈방 존나 꺼져 없네. 이 쿠토 이 병신이 아, 하나. 알았어 이 화내는 사람. 개새끼들아. 어 나갈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로 맛집이라고 해주고 왔는데 공짜로 봐주시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카드를 뽑을까요? 아, 그 맞다비님이 먼저 오셔서 맞다비님 먼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혹시 캠방송 중이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타로를 봐요? 아, 제가 카드를 뽑는 거죠. 네. 아니,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 뭐가 궁금하세요? 아휴, 감 없는 새끼들. 아니 아싸리 방송 시작할 거면은 타로 좀 배운 타로 카드 좀 배운 사람들은 방송 켜놓고 토크온에서 사람들 이렇게 딱 봐준다 그래도 자기 방송 구독하게끔 자기 방송 보게끔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타로도 좀 봐주고 없네 씨. 안녕하세요. 뭐야?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나을님은? 저 그냥 방송하다가 지금 갈방 없는지 이방저방 기웃거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방들이 전체적으로 존나 루즈하고 재미가 없고 방장들이 좀 약간 다들 좀 이렇게 감들이 없더라고요. 왜 약에 취해 있나요, 방장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병신 새끼들이 많아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근데 이게 예. 토큰 특성상 괜찮은 인터넷 색들밖에 없어. 데이터 한 방에 낭비 뽑으면 중이에요. 전파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판은 갑자기 고급이야. 아, 지금 방송 키고 있어요? 예. 아. 이 방에서 뭐 게임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방제 보기 아무래도 뭐 할까 하면 순하니까. 아. 여기 한 두세 분이 그럼 지금 저도 뭐 채팅창. 좀 할게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바지를 벗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야무지네. 네. 아, 저는 저 건강 박수 쳤고요. 네. 아, 옛날에는 딸 치는 척 존나 야무지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돼, 방송에서. 아니 왜 멘탈이 나가셨어요? 홍성필 씨. 네. 제가 방금 제보를 받고 들어왔는데 님 멘탈 나갔다 그러면서. 네. 이 노코라는 새끼가 자꾸 님을 님이랑 저랑 이간질 해가지고 자꾸 떡밥 벌리 떡밥 만들라 그러거든요. 네. 노코라는 새끼가 보세요. 형님 홍성필 멘탈 나갔어요. 위로 좀 고소 들이받은데 얼굴까지서 멘탈 나가. 이 지랄 해놓고 님 지금 옆에서 계속 구슬리고 있잖아요. 저기 나올리. 예? 노코야. 너 오세요. 노코야, 너 이렇게 기생충처럼 방송에 기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떡밥 굴려가지고 사건 사고 한번 벌려보려고 조찌랄 떠는 게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니? 병신 새끼야. 아니 성필님 언니. 어? 나 언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괜히 방 나가자마자 그 지랄 하는 거도 정말 역겨워. 노코야, 그게 보여 형은. 인생을 제발 좀 값지게 좀 살아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구독 싫어를 누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미친 새끼야. 이 지랄 해놓고 뭐야 그 방 나가자마자 홍성필 TV 저 방 딱 들어가가지고 이간질 존나 하는 거 봐. 개 역겨운 새끼. 아 더러워 더러워. 진짜 역겹습니다. 다른 방 갈게요. 좀 튀어나왔지 않아요?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코트님인가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광태를 내 여자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 좀 깔고 얘기했는데 아 마음의 위로가 좀 됐어요. 아 노래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 반갑다. 반갑다. 몰라. 어? 인천나올 대한장로예술교 인천나올 산호계고수.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키울게. 이게 뭐. 미치야 목소리 좀 키워봐라. 코트 너무 귀여워. 미치야. 야 이 재밌네 코트. 미치야. 예? 목소리 좀 키워봐. 이거 최대인데. 목소리를 네가 크게 해봐. 너무 안 들린다. 최대라고. 그게 최대야? 예. 소리를 질러보라니까. 네 목소리 성대를 키우라고. 미찌야 몇 살이냐? 22. 아 22살이야? 아 근데 미찌 목소리 나만 작냐 얘들아? 얘들아 나만 작냐? 괜찮은데? 우리 다 같이 작아요. 딱 좋은데 이거. 아. 오늘 좀 패급방이 많아. 이해해 주세요. 진짜 거지 같은 방들이 너무 많다 오늘. 그냥 눈 뜨면 저녁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원래는 7시에 이제 자잖아요. 네.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깬단 말이야. 아침에? 응응응응. 근데 그 이유가 옆집에서 존나 싸워요 맨날. 진짜 그 커플인데 아 새끼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했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새벽에 좀 시끄럽다. 그만해라. 빌라세요 혹시? 네? 빌라예요? 아, 오피스텔이요. 아, 오피스텔이면은 그거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은 바로 조치 취해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피스텔 그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는데 그 안내를 처하더라고요, 미친놈이. 뭐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서 전 막 요즘 우리 오피스텔이 존나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인터널님이 저랑 섹스할래요 이렇게 보내. 아 저는 보낸 적 없어요. 그거 닉네임 똑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 예예예 예. 저는 딱 목소리나 뭐 제가 뭐 정상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쪽지로 그렇게 님이랑 섹스하자고 한 적 없고요.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뭐지? 아니 뭐 누가 저를 사칭해가지고 방장님한테 뭐 야스를 하자 그랬나 봐요. 예예. 예.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적 없어요. 아니. 아이씨. 아니 전 채팅을 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님은 저한테 섹스하자고 보냈어요? 네 저는 제가 했고요. 이 새끼야. 왜 그러세요? 아니 여자 목소리만 들으면 저렇게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성 도착증 환자라 그래야 되나? 아 나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씨발 왜 안에서 찾으세요? 존나 더럽지 않나요? 정신 새끼. 개역겨. 전 이제 같은 남자로서 저런 애들 보면 좀 진짜. 막 제가 남자라는 사실이 화가 날 정도예요. 이현님. 네네. 에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새끼 아니네 진짜. 야심한 새벽에. 아니 연현님. 생각으로만 이제 한다는 거를. 연현님. 낯선 여자한테 그렇게 섹스하자고 하는 거는 그거 진짜 큰일 날 행동이에요. 님 밖에 나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여자한테 말 걸면서 저랑 섹스하실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네, 용기가 없으니까 내 쌍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병신 새끼. 아, 저 역겨워. 아, 진짜로. 뛰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에? 아, 저건 뭐라고? 진짜 실수했다. 방금 뭐라고 한 줄 알아, 방금? 뭐랬는데요? 그거는 방장님이 좀 쉬워 보여서 그런 것도 있다고. 와, 씨발년이네 저 씹새끼 저거. 개새끼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로. 연현이 씨발새끼야 너 돌았냐? 씨발라마? 진짜 개돌아 이 새끼네. 아, 하여튼. 아, 어딜래. 씨발놈이 말도 안 할 거 기어들어 있네. 아, 제가 계속 이어서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자꾸 커플들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아, 예. 어떻게 시끄럽게. 할까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문짝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죄송한데 저녁마다 시끄럽게 해서 너무 죽겠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걸 못 붙인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안 되나요? 빈튜 강태중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아, 저 왜요? 아 말하는데 껴들지 마.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방장님. 네네. A4 용지에다 그렇게 써가지고 붙일 그런 용기는 없으세요? 네, 좀 조금 그렇네요. 보복 당할까 봐 무서워요? 네, 좀 무섭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참고 사세요. 예? 그런 것도 못할 거면서 무슨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좀 지켜드릴까요? 아, 님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아, 이쁘던데. 아, 예예예. 예, 예. 근데 왜 여기서 그래요? 님도 인연님이랑 다를 게 없네. 아, 뭔 소리예요. 그냥 드립으로 친 거죠. 에이, 남자는 여자친구 있어도 다 그래요. 지랄하지 마세요, 민준님. 정신새끼야. 어디서 지랄하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뭘 대부분이에요. 님만 진짜예요. 님 속지 마세요, 남자한테. 뭘 속지 마세요, 씨. 님이 속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남자들 다 들치면은 진짜로. 님 얘기 여기서. 근데 우리 방장님. 네네.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말투나 이런 분위기에서 느꼈어요. 남한테 되게 이타적인 분이구나. 내가 좀 힘들고 지쳐도 남들한테 쓴소리 하나 잘 못하는 그런 여성분인 것 같아요. 말을 좀 많이 못하긴 해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몇 살이신데요? 25이요. 25? 이렇게 착하신 분을 왜 아무도 안 데려갔을까요?
기분 좋죠? 웃기네요. 아니 자꾸 쪽제로 쳤나 웃기게 해서. 뭐라고 하는데요? 밥만 먹을 수 있나요? 반찬도 먹어야죠 이지라면서 자꾸 색다 자꾸. 반찬도 먹어야죠. 아,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알아요. 미치광이 새끼들만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전형적인 박강우거든요. 아, 씨발, 뭐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방장님, 남자친구 왜 없어요? 저요? 글쎄요. 저도 뭐 살면 있겠죠, 뭐. 아, 아쉽네요. 네. 그냥 아쉽다. 네. 지금 알게 된 게. 네. 이쁜 사랑 하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아. 아, 이 90kg 앙증걸 2년. 응? 안녕하세요. 23살은 몰라요. 24살. 반갑습니다. 나 98. 아, 저 존나 야심한 새벽에 갈 방이 존내 없네요. 뭐야, 코 찐코트야? 예예, 반갑습니다. 앙증걸 씨. 저 코트 짭이네 딱 보니까. 아, 그래. 네 좆대로 생각해. 앙증걸 씨. 예. 아, 뭐야, 이 새끼 4층이네. 성나야, 너 니네 둘이 짰냐 이 개새끼들아? 성나가 나한테 쪽지 보냈어. 코트님 방송 중이세요? 이러고 쪽지 보냈어. 아니 어묵어스님 얘기 안 하세요 갑자기. 몰라. 어묵어스님. 아, 갑자기 신면서 딱 싹 하시네 그냥.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코트님 혹시 방송 중이세요? 예? 방송 중이세요? 몇 번 물어봐 이 씨보닥 새끼야. 병신 같은 게 계속 물어보네. 욕좀 많이 받아주시네요.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욕 좀 잘하시나요? 아 싸닥 치세요. 저는 네. 욕쟁이 아니고요. 예. 토크는 전혀 욕쟁이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욕 배틀 한번 드실래요? 코트님. 잠깐만요. 나 지금 홍성필 TV에 박제돼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야 홍성필 뭐 하는데 지금? 야 가만 있어봐. 개 코트가 왔다. 예? 있나요? 이거는 안 뜬다. 네요? 담기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글쎄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로 성공을 할 겁니다. 저는. 아 유튜브로 성공도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계의 어떤 걸음 낭인으로서 남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 300만 명 찍어가지고 300만 명이요?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네. 야마 아 이 새끼 홍성필 아 나 이 새끼 진짜 아. 비밀지 들어갈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세사 그쪽으로 들어가요. 낮 방송하니까. 자 방송에 대해서 헛똑똑이 새끼들은 다 내려주시고 방송 전문가 인터넷 방송 경력 10년차 노래하는 코트 왔으니까요. 저 위주로 좀 갈게요. 예, 딱갈리 새끼들 빠져주시고요. 훈이다님. 네네네. 방송 중인가요? 아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요? 네네. 그냥 전형적인 모기 새끼네요. 네? 모기 새끼요. 아니요 코트님 이거 오해가 있으신데 저 이제 그 제 방송 보시는 누님 분이랑 그 토크는 따로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 안 그래도 들어오셔서 뭐 코트 머름을 하시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욕을 하고 나가셨거든요. 아 일단은 존나 진부합니다. 네네. 예 네? 진부하고요. 네네네. 일단은 본인 방송 뭐 훈이다라고 치면 나오나요? 경훈이 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경훈이 형이요?
네네네. 몇 달이신데요 평소에? 한 10, 20 왔다 갔다 합니다. 10, 20, 10달, 20달이 왔다 갔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송 네네.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3달 정도 되셨고요? 네네네. 일단은 면상 한번 보고 볼게요. 바람의 나라 방송하세요? 3달 정도 예예. 됐습니다. 죄송한데 코에 탱탱볼 쳐놓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코가 왜 이렇게 진짜 코트요? 아니 코가 이렇게 부었나요? 아니요 원래 그냥 찐 코입니다. 혹시 그 저기 네이버에 불량 감자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안 되나요? 아 그 검색 안 해도 똑 닮았어요.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똑 닮았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바람의 네네. 나라를 하시는데 네네. 일단 면상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네네. 당신 너무 면상이 너무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목소리는 근데 좀 십선비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약간 사람들을 좀 웃기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족가이 생기셨어요. 아우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대박이네. 아니 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받아들여야죠. 예예예 예, 예. 일단은 좀 너무 좀 약간 선비식의 방송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은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얼굴 예 알겠습니다. 예. 머리 좋 착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얘들아. 아 어쩌라고. 아니 왜 자꾸 쪽집어내. 병신 억덕 굴리는 씹새끼야. 병신 새끼 재미없다니까? 아니 이 방이 재미없으니까 나갔지 병신아. 코트씨 왜 그렇게 잘하노. 병신 머저리 같은 새끼야. 네? 코트씨 그쪽이 그렇게 욕을 잘해요 씨발아마? 아니 나는 명예 욕쟁이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 너처럼 어중이 떠중이 뭐 니주가리 뭐 이런 이지랄하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욕 먼저 박았잖아. 인정을 하세요. 병신 같은 새끼야. 방송하다가 코 까놓고 개새끼야. 코만큼은 다해요? 억덕 존나 굴리네. 아 말하다가 없던 거 존나 올려 병신아. 베트남아. 네. 아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시비야? 방송 타고 싶어? 방송 타고 싶으면 방송을 해, 이 병신아. 어? 너 같은 애 중에 성공한 애 있잖아, 신태일이라고. 근데 왜 너는 못해, 이 병신아? 빵명 보잖아, 빵명. 어? 싸닥치고 그냥 토큰에 그냥 짜가라져 있어, 이 병신아. 왜 갑자기 나한테 욕짓거리야? 올려봐. 제 새끼 올려봐. 병신 같은 게 시비를 걸어. 벌레 같은 게. 야, 올라와봐, 베트남아. 어? 광장님. 예. 울리라고요 등신 새끼들아. 올라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쪽 여기 욕짓거리야 나한테. 했잖아요. 뭐라고? 했잖아요. 니한테 안 했다니까? 아니 일단 우리 방 와가지고 욕했잖아요. 네 방에다 욕한 게 니한테 욕한 거야? 넌 이 방에 소속감 가지고 있어? 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지인. 이 방에 소속감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네가 병신이라는 거야. 내가 병신이네.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요. 아 말 못하잖아요. 닉네임 똑같이 맞춰놓고 저 지랄하는 게 진짜 역겹다. 아니 실제로 아는 사이인데 그 사람한테 욕하면 당신은 기분 좋아요? 아 친구야 억지로 이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여자친구라고 트나마 나도 방송하는 뭐...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게. 네. 네가 방송 타고 싶어하고 걔 바락짓거리 하는 거 알겠어. 방송 타고 싶어하는 근데 네가 솔직히 욕하는 것도 나한테 타격감이 없어. 막말로. 왜냐면은 너는 방송에서 쓸만한 타격감 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음식 재료로 치면은 너는 썩은 감자야. 님 여자친구한테 욕을 존나게 박아요. 그럼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네 아... 그리고 나는 너가 찐 코트인지도 몰랐어요. 진짜 벌레네. 에? 벌레. 그 새끼가 배용신의 코트라고 해가지고 그 새끼가 누군데 그러고 있다가 아니 애들아 너무 유치해. 트나마. 예. 네. 몇 살이니? 유치하다니요. 저 20살인데요. 아휴, 철없는 객기로 그만 기어오르고. 숨으셔요. 철없는 객기로 그만 기어오르라고 임마. 뭐가 기어올라요? 실제로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 진짜, 왜요? 미치겠다 진짜. 막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알았어 친구야. 얘기해줄게 벌레야 들어봐. 벌레라뇨 씨발 벌레 같은 새끼야. 자 말씀드릴게요. 야, 아가리, 여러분들 애초에 이 방에 네? 그쪽에 먼저 들어와서 시비 털고 나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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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자 일단 얘기 좀 하자. 이제 메시지 해가지고 욕하는데 이거 일단 녹화하고 있거든요 반디캠으로. 저는 그쪽한테 욕하는 거지. 예? 제가 그쪽 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용 나한테 처발리지 이러고. 너가 지금 약간 공황 도둑 같거든. 근데 재밌네요. 아니 약간 지금 공황 도둑 같다고. 뭐가 공황 도둑 같지? 네 지금 말투가 했잖아요. 예, 저 녹화하고 있고요. 할 거예요. 씨발라마. 이렇게 드릴까요? 존나 찐따 같아. 그만하라고 이 병신아. 센 척하지 말라니까 내 쌍에서. 어? 내 쌍에서 찐 내 쌍에서 센 척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았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너 이제 네. 20살인데 이룬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병신 씨발 거지 족 같은 인생 사는 새끼가 갑자기 나한테 욕짓거리해. 그럼 내 네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이 타격감이 먼저... 오겠냐? 병신아? 너 뭐 하는 새끼인데? 너 이제 20살 처먹은 백수 병신이잖아. 저 사장인데요? 뭔 사장? 오실래요? 아니, 항상 오실래요? 보면 토크온 한 새끼들 지들이 사장이고 지들이 돈 많은 백수여. 지금 집이 잘 살아.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오실래요? 인증해드린다니까요? 사장이래 병신. 아니, 이 새끼가 존나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갈게요. 허투루 배운 게 사장이래 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땐 사장이라는 말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장인데요? 나가 뒤져 이 병신아. 내가 왜 나가 뒤져야 돼요? 아... 말 존나 안 아니 뭔 사장이야? 뭔 사장인데? 저요? 배달 대행 사장인데요? 배달 대행 사장이래. 네, 배달 대행 사장이에요. 그쪽보다 돈 잘 벌 아니에요? 아니 인증해드린다니까 아 진짜 존나 근본 없는 새끼들이 닉네임 똑같이 맞춰가지고 시비 거는데 아이 친구야. 네. 이게 하나의 너의 유익거리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 네 인생 아니요. 갉아먹고 있는 거야. 제 인생 갉아먹고 있잖아요. 어? 저는 오늘 토큰 처음 했어요. 토크홈 처음 했다고? 네. 그럼 설정 눌러가지고 프로필 설정 공개해봐. 나처럼 네, 할 수 오늘... 있어? 네네. 해봐. 완전 옛날 거. 프로필 공개해봐. 이 병신아 혀가 길어. 네네네. 아 공개해봐. 했어요. 이게 어떻게 처음이야? 2018년부터 했는데 씨발려나? 2018년에 하고 닉네임 안 바꿨잖아요. 어? 202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2018년에도 했고 2019년에도 했네. 이게 어떻게 1인 토곤 팀이래. 병신 닉네임 봐봐. 토곤 팀 한자 붙여갖고 이거 야 진짜 씨발 개 버러지 새끼다. 근데요? 친구야. 네. 그니까 네 인생을 아니, 네가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 조져먹고 네 인생 족같이 사는 거는 네가 네 인생 조져먹고 네 그렇게 사는 거는 네 자유야. 아니,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네 자유인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네 방에서 욕을 했지 너한테 욕을 한 게 아니잖아. 여자친구한테 욕을 했잖아. 병신아. 나는 아까 성나 저 여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아니 너 무슨 게이야? 저 닉네임 저 빈튜 밑에 있는 선나 네 보이지? 선나 말고 난 쟤한테 욕을 했어. 쟤한테 욕을 했는데 쟤가 자꾸 나를 쪽지 보내면서 이 방으로 이 방에 누구 있다 누구 있다 하면서 억울해 존나 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머스한테 말 먼저 그래서 내가 초대를 한 거란 초대한 거 내가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나를 초대했어요? 선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병신 새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요. 얘기를 해줬잖아 너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네 친구들한테 욕한 거 아니라니까 이 병신아 그러니까 어머스한테 욕했잖아요 아까 어묵어스야 어묵 내가 욕했다고? 어묵어스한테 내가 언제 욕했어? 뭐라고 욕했는데 얘기해봐 아까 들어오자마자 어묵어스 욕이 아니라 뭐냐 아니 뭐라고 했냐고 욕했다며 니가 그만하세요 그만해 네 정리됐죠? 네 아니 니들 진짜 생각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니 인생 좀먹는 거 내가 뭐 내가 니네 부모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못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야 어? 하루하루 지옥같은 노잼 인생 버티게 해주는 이 토콘을 그렇게 족같이 이용하지 말라고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어? 토콘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살면서 아무것도 이룰 것도 이루본 적도 없는 병신들이 뭘 자꾸 그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떠보려고 이렇게 바라게 아 그럴 건 방송이라도 하든가 방송을 어? 왜 해요? 맞잖아 이 등신들아 등신 아니야? 아닌데요? 왜 욕을 하고 그래요 계속 제가 지금 욕했어요 말하면서? 그 뭐야 방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나 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그로를 끄냐고 어? 저는 사과 받으라거든요 니들 보면은 사람인가요? 혹시? 불나방도 아니고 자꾸 달라들어 나한테 내가 얘기했지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니까 베트남아 근데 그쪽이 먼저 계속 욕을 하잖아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님한테 욕 받았어요? 내가 이 새끼 또 공황도둑처럼 얘기하네 친구야 얘기를 봐봐 내가 얘기 다 몇 번 설명하냐 선나라는 애한테 내가 욕을 했잖아 들어와서 왜 자꾸 어그로 끄냐고 어? 근데 어묵어스한테 욕을 안 했다니까 근데 어묵어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봤죠 아니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님 바로 욕짓거리 하는 게 맞아?
부모가 어사한테 왜 불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갔어요? 아, 말을 해도 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뭐 이길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병신아, 목소리 크게 좀. 여러분, 누가 말을 해도 이 새끼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병신 짐승 새끼랑 얘기를 해요? 배운 것도 이런 새끼가 어떻게 사장이래? 등신 같은 게. 네가 어떻게 남들을 이끌 수 있어? 네가 리더의 자질이 있어? 사장이라고 하면 네가 배달대행 사장이라며 병신아. 근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장이 어디 있어? 이 등신 꼴값 떠는 이 느자고 없는 새끼야. 이 벌레 같은 새끼야. 어? 네. 말해봐요. 쓸데없는 애들 다 올리지 말고 내려라, 방장아. 네가 이거 어? 아가리 죽닥쳐 이 씨발놈. 진짜 끼리끼리 잘 논다 벌레 같은 새끼들. 아, 역겹다. 내가 설명을 해준 거 네가 뭔가 트나마 그럼 내가 설명해 준 거 네가 알아들은 거 하나라도 있어? 뭐요? 내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 저 병신 발언밖에 안 했는데 뭘 알아들어요 제가? 아니 나는 어몽어스한테 욕을 안 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왜 언급을 했냐고요 그러면? 아니 언급을 하는데 왜 네가 욕을 하냐고? 마지막에 병신들이라 하고 나갔잖아요 아니에요? 할실 거리 없는 등신들? 그러고 나갔잖아요. 와... 아니에요? 등신 들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포함인데 그거 욕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는 참 무섭습니다, 토크원이. 이런 무시받던 또라이 새끼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게 토크원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고 계시네요. 어? 맞잖아요. 그쪽도 게임 톡 때부터 그지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그 나는 방송이라도 하잖아, 이 병신아. 게임 톡방에서 어? 보자 그. 지랄 연병하면서 말 잘 못하면 죽닥치고 있어. 누가 말이 잘 못해요? 그쪽 말 잘하세요? 그러면은 변호사 하세요 저기 가서. 그럼 변호사 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말도 봐라 한심한 새끼. 뭐 말투 제대로 그래요? 아니 저 구태형. 구태형. 아니 야 성나 네가 얘기를 해봐라.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예, 형이 잠깐 들어가 나갔잖아. 네 그거 갖고 이제 아 진짜 코트 왔다고 막 다시 들어오면 자기가 말빨이 이해했다고 막 그렇게 한 게 맞아 진짜로 이건. 누가? 저희 베트남 그리고 제가요? 거봐 베트남아 너가 나 이기고 싶어하고 나랑 한번 싸워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제가 팀코트 맞냐 그런 거 맞잖아. 그러니까 왜 승나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왜 고집을 트나마 트나마 좀 졸렬하게 살지 마. 아니, 천박한 새끼야. 진짜 웃기다. 나 이러니까 너한테 벌레라고 하는 거야. 저기는 선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고집고대로 다 처믿고 있네. 역겹다. 와 대단하네요. 코트는 왜 계속 있었는데요? 에? 그러니까 이 방에 계속 있었다고 하잖아. 갖고 오지도 못했는데 선나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라면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랬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알았어 신태일 클론 꺼져. 네. 너는 꺼지고 말투 똑같이 따라하는 건 너는 꺼지고 나 이 새끼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 트나마 왜 너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저 정관 불결하네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니? 제가 부른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니네 똑같은 거야. 끼리끼리 논다는 거야. 얘들아 나 아, 니네한테 진짜 그쪽,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그쪽 시청자들은 그쪽이랑 똑같은 거네요? 다 돼지 새끼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끼리끼리라며요. 그럼 그쪽 좋아하는 팬들은 뭐예요? 이렇게 베베 꼬인 새끼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너 지금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몸 비틀면서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거잖아. 거예요. 나한테 시비 걸어서 니네가 얻을 게 뭐가 거예요. 있어? 이거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이잖아 친구야. 그래서 좋게 좋게 얘기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계속 말끝마다 시비 걸고 네가 말꼬리 잡고 하잖아. 아니야? 전광불이 다시 내릴게요. 다시 소리 끌게요. 어? 일단 소리 꺾고요. 좀 정신 좀 차려 얘들아. 아니 그러면 주소를 받으라고? 주소를 왜 그렇구나. 주소를 왜 까? 무슨 주소? 뭐 무슨 주소? 얘 주소를 받으라고? 홍성필이 누구야? 아, 네가 주소를 깐다고? 트나마? 그럴 아, 깜냥도 안. 부천역으로 오라니까요? 뭐라고? 부천역으로 오시라고요, 그러면. 너 뭐 부천파야? 홍성필이 누구야, 자꾸? 병신, 아유. 진짜 지인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불알 긁으면서 씨발 지들이랑 똑같은 새끼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지랄들 하는 거 보면은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닉네임 똑같이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소속감 한번 느껴보려고 병신 개 아싸 새끼들. 실생활에선 그 지랄도 못하면서 병신들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모여가지고 원숭이 새끼들 마냥 시비 걸고 참 보기 좋다 이 병신들아.
근데 그 결론은 니네 그러라고 니네 그러라고 컴퓨터 사주고 그러라고 싶어요. 부모님이 인터넷비 내주고 하니? 그런가요? 어? 얘들아 나는 꼰대가 아니라 니네가 애초에 먼저 시비를 걸었어. 계속 쪽지를 보내고 계속 나한테 방에 들어오라고. 니네 나랑 싸우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왜 인생의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쓰냐고. 진짜요? 코트님? 내 말은 그거야. 왜 니네 인생의 에너지를 그딴 식으로 쓰냐니까. 어? 성나가 문제네. 그럼 여기서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니네랑 애초에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베트남이 지금 나를 언급하면서 베트남이 한짓거리도 지금 아니, 사과를 하는데 사과도 안 해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새끼들 뿐이라서. 어? 쓸데없이 사족 달고 어쩌라고. 싸워서 뭘 얻을 게 뭐 있어 니네는? 이게 자존심이고 니네는 이게 니네 세상이야? 어? 차라리 나가서 알바라도 해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진짜 불쌍해 니네 보면은. 어? 바뀐 게 1도 없어. 10년 전 이제 음성 이 플랫폼에 이 게임톡이나 토크온이나 이런 버러지 새끼들은 바뀐 게 1도 없어. 시청자분들이 제일 소리 끌게. 씨발려나 너 나가리 닥쳐. 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잖아요. 왜 방송하는 BJ만 보면은 님이 코트한테 그 코트님한테 그 쪽지로 뭐 어몽어스가 뭐라는 등 뭐 저쩌라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좀. 아. 안 그랬어요? 니네 다 똑같아. 제가 다 봤는데요? 어몽어스 뭐라 안 했어요. 아우 병신 같으냐. 했잖아요. 뭘 쪽지로 뭐라 안 해요. 아까 재화창에 올린 거 못 봤어요? 얘들아 했잖아요. 어몽어스가 뭐라는 등 저쩌라는 등 이러면서 있다고? 아니에요? 님이 먼저 어그로 끈 거잖아요 병신아. 아니 난 니네 보면 다 똑같다니까? 열등감 피해의식만 가득 차가지고 더러운 새끼들. 같은 새끼가? 어? 어묵어스야 너도 똑같아. 씨발려나 여기에 뭐 어묵어스야 너도 똑같다니까? 들어오라면서 이지랄 어? 했잖아. 천박한 욕짓거리만 입에다 일삼으면서 이 씨발 쓰레기 같은 피해의식에 반사회적인 미친 새끼들아. 어? 니네 인생이 왜 안 풀리는 줄 알아? 이따위로 사니까 이 개새끼들아. 니네 이따위로 사니까 니네 인생이 안 풀리고 계속 이 자리에서 이 음지에서 이러고 사는 거야. 어? 그러다 더 이상 집에서 더 이상 기생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그때서야 사회 나가서 후회하지. 네. 공부라도 해놓을 걸 뭐라도 해놓을 걸. 병신들 아유 씨발 한심하다. 네. 아니 차라리 신태일처럼 니네 욕을 그렇게 잘하고 니네 그렇게 말을 잘하면 방송을 하라니까? 그럴 깜냥도 안 되지. 니네 방송해봤자 빵딸이야 이 병신들아. 그런 거에 BJ들한테 지랄. 이제 수단 안 그래? 시끄러운데. 형 그냥 나가죠. 아니 나가는 걸 떠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나는 그거야 어묵어스야. 이미 이 사람 버려놓고 씨발 어디 도망가요? 족 같은 새끼야. 내가 도망가는 거 같냐? 아휴 씨발.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어묵어스 같은 애들한테 욕하고 싶지도 않아. 이미 족된 새끼라서. 어? 욕할 거 다 하셔놓고 하고 싶지 않다면 또 뭐가 돼요 저분이. 빈정거리지 마 이 쓰레기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아 이 벌레 새끼들아.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똑같아. 뭘 아무 말도 안 해. 어? 뭐 그랬어요 뭐 그랬어요. 니네 한 트럭 와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어도 전혀 타격감이 없어. 니네 자체가 병신 인생 사는 새끼들이니까. 아, 니네는 무시 당해도 싸. 포거스가 뭐 족가 아, 어? 뭐? 니네 걸레를 물었다는 등 이러면서 니가 먼저 코트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씨발려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병신 새끼야. 아휴 불쌍하다 이 새끼들 진짜. 니네 언제 사람 될래? 어? 니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저 곁에 없지? 니네 친구도 없지? 니네 그러니까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인생 좀 먹는 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얘들아 니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주위에. 그러니까 씨발 이렇게 엇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존나 니네 진짜 거짓말. 니네 존나 겁쟁이 새끼들인 게 뭔 줄 알아? 모니터 안에서만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존나 겁쟁이 새끼들이라는 거야. 이 등신 새끼들아 이 원숭이 새끼들아. 어? 평생을 그러고 살아. 그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니네 서서히 죽어갈 거야. 이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새끼들아. 사람으로서 니들이 사람이야? 짐승 새끼들이지? 부모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이 개새끼들아. 아니 내가 지금 코트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새끼들. 미안한데 나는 지금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병신아 빡대가리 새끼야. 약 좀 먹고 싸면 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예. 코트 내가 지금 코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너도 똑같아 어묵어스야. 네가 뭘 잘했다고 주둥이 털어. 어? 다 똑같다니까 니네? 좀 병신짓 좀 하지마 스스로 자의적으로. 야 코트야. 아휴 씨발 안심하세요. 코트야 내가 별풍 쏠게 춤춰봐.
자, 저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이 방에서. 족간질 맞잖아. 아니요? 그 아니, 갑자기 나한테 당연히 밖에 야, 베트남. 없는 거죠. 남자 새끼면 나와서 얘기를 해라. 트나마. 나한테 불만이 있다니까? 야, 베트남. 난 여기서 불만 있는 사람이 없어. 베트남, 나와서 얘기를 해. 트나마. 너가 먼저 지금 그랬잖아, 병신아. 트나마, 나와서 얘기해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시발려나 코트한테 쪽지 안 보냈어? 아, 샹년. 아, 우리 또 광우가, 박광우가 119개를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이렇게 모르는 거야, 병신들아. 야, 코트야. 성나! 아, 네가 먼저 씨. 야, 네가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놓고 너만 쏙 빠지는 거야? 아유, 계속 이러고 썩어. 야, 인간 쓰레기들아! 이러고 썩어라, 계속. 어, 나갈게요.